아마존 배달 트럭에 치여 사망한 여성의 남편이 아마존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마존은 아직 아무런 성명도 발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년 전 서리에서 갑작스럽게 달려든 아마존 배달 트럭에 치여 사망한 팜지카울 마스타의 유가족에 기업 아마존을 포함해 운전자 및 그의 고용주들을 고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아마존과 물류회사 두 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사고는 2020년 12월 144번가와 61A 에비뉴 사이에서 발생하였으며 사망 원인은 굴러내려온 빈 트럭이었습니다. 두 딸과 함께 길을 걷고 있던 마수타는 갑작스럽게 자신들을 덮치는 트럭을 보고 딸들을 밖으로 밀어냈지만 자신은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제기된 소송은 운전자가 트럭이 충돌 사고를 일으키지 않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고용주인 아마존은 운전자를 제대로 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소송에 따르면 사건 발생 시간에 운전자는 차량 밖으로 나와 배달을 하고 있었으며 차량은 핸드브레이크를 끈 채 잘못된 방향으로 불법 주차되어 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직 입증된 혐의는 없으며 운전자와 회사 측 모두 혐의에 대한 방어 성명을 내지 않았습니다.